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인 천력 9월 26일 신한국 특별대륙 공직자들을 초대해 전국 목회자 특별집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신한국 특별대륙의 인선을 마무리해 주시고 참 부모님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상속해 주신 전국 목회자 특별집회 현장의 소식과 함께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천일국 안착의 토대 위에 제2차 천주적 가나안 노정을 출발하시며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조직과 인선을 새로이 해주신 참 부모님께서는 천력 9월 26일 신한국 특별대륙 공직자 500여 명을 불러 모으신 가운데 전국 목회자 특별 집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특별 보고에 나선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신통일한국을 위해 언로를 열고 30여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온 가운데 참 부모님께서 신한국에 특별대륙의 위상을 부여해 주신 뜻과 비전, 실현 가능한 신통일한국의 로드맵을 공유하며 신한국 특별대륙 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정말 5개 국가가 섬내조국이 이 대한민국이 특별대륙으로서 섬내조국으로서 신앙의 조국으로서 참 부모님이 계실 때 복귀를 할 수 있는 기반과 체면을 만들어주고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참 어머님께 와서 기름을 부어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어머님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저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갈채 속에 등단하신 참 부모님께서는 전체의 예를 받으시고 은혜로운 보고 기도로 시작된 특별 집회의 장에서 신한국 특별대륙의 인선을 최종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5개 지구 대륙회장 및 UPF 회장을 중심으로 각 특별지구의 참가정 운동을 책임지게 될 가정연합 부회장과 두익통일운동을 책임지게 될 UPF 부회장, 1세권 천의원장과 2세권 대륙회장과 상호 협력하여 천일국의 주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확대해 나가게 될 3세권 지구 YSP 회장 및 대륙 부회장과 전국 26개 교구장을 확정해 주신 참 부모님. 천일국 지도자들의 굳건한 결의와 다짐을 받으신 참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상속해 주시며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사명과 미션을 내려주셨습니다. 새롭게 결의하고 참부모님의 꿈, 하늘부모님의 꿈을 실체적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심각하게 엄숙하게 결의했습니다. 선포만이 아닌 실체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천일국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하늘이 보호하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독생녀 독생자가 참 부모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이 얼마나 엄청난 하늘의 축복인가를 무릎 꿇고 감사드려야 할 이 민족이 이 민족을 깨우쳐 반드시 세워야만 할 이 긴박한 이 시점을 놓쳐서 되겠나?
내 나이가 적지 않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에서 가야만 했어. 결과를 만들어내야 했어. 보여줘야 했어. 결과는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만 할 책임이 참 부모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부모의 울타리가 되고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할 이 민족, 이 나라가 아직 하늘 섭리를 모르는 상태에 축복 가정만, 축복의 자녀들만 천보에 입적했다 해서 그거로 끝나는 생을 마감해야 되겠나? 내가 애타게 말했잖아. 참 부모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78억이나 되는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라도 하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고 모시는 천일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매일매일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위로해드리겠다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축복받은 자의 도리인데 여러분만의 축복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 이 나라가 세계 앞에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 세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천일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해야 돼. 목회자들이 43가정 못한 목회자는 내가 시간을 줄게. 100일 안에 2021년에 맞아야 할 성원기념일 그 안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될 거야. 이제 대답으로만 안 돼. 꼭 해야 돼. 그래야만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어.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에는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와 함께 하시니 참 부모, 지상에 있는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돼서 나가는 데는 탄탄대로 축복이 영원할지니 그 열매를 거두는 중심 인물이 되기를 축원한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조직에 걸맞는 중심 인물이 될 것을 결의한 신통일특별지구의 지도자들은 신령과 진리의 갑주를 고쳐 입고 억만세에 신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오후 천정궁에서는 천지인 참부모님 주관 전국 목회자 특별 오찬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 어머님께서 아름답게 저희들을 위해서 핑크색 옷을 입어주셨는데 봄날의 그 화사한 꽃처럼 저희들 열심히 또 나아가겠습니다. 비전 2027 신통일 세계 안착, 신통일 한국 안착, 승리, 승리, 승리! 천일국 지도자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시고 자연이 선사한 우찬을 나누시며 흥겨운 화동의 시간을 함께하신 참 부모님. 천일국 지도자들은 참부모님과 조국 창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신통일한국 안착, 성업완수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새나라의 환경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문영진님 성화 21주년 기념 예배가 신미국 네바다주 리노시에서 개최됐습니다. 1800쌍 축복을 받은 성호석 심지순 가정에 의해 출발, 지난 21년간 이어져온 영진님 성화 기념 예배에는 한국과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캐나다 등지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한 200여 지도자와 축복 가정 식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용정식 신미국 대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참어머님의 지상섭리를 도와 천군 천사를 몰고 역사하실 영진님 가정을 위한 정성을 모으며 비전 2027 승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선문대학교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의료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병원 내방 시 언어적 소통의 부담과 함께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 애원과 HJ 매그놀리아 의료재단, 선문대학교의 공동주체로 유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치과, 내과, 한방과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선문대 간호학과와 치위생과 재학생 100여 명과 통역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식회사 일화의 후원이 이루어지는 등 아름다운 봉사의 현장은 국내 유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천재인 참부모 성탄 100주년, 천주성혼 60주년 기념 전시회 및 가족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축제에 초대된 유대인과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등 초종교 VIP 200여 명은 참 부모님의 생애와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인류를 포용한 참 부모임을 간증했고 이어진 가족 축제의 장을 함께하며 따뜻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만에서는 2020 효정문화제가 이색권 효정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환영사를 전한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은 1200여 VIP와 전도 대상자들에게 효정의 가치를 공유했고 축사에 나선 여수련 전 부통령은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간증하며 국경과 종족을 초월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각자의 지역색을 담은 효정 문화 공연을 펼친 8개 교회 성화 학생들과 생활 원리 톡으로 원리 실천의 은혜와 변화의 내용을 간증한 성화 학생들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효정 문화 창조의 주인이요 주역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했습니다. 효정 세계평화재단 원모평해장학원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청년학생 토론의 장이 될 미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회담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러시아, 영국, 나이지리아 총 7개국 10명의 청년 대표가 참석했으며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분석이 이루어진 1차 사전 모임을 통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므로 심정을 돈독히한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한류의 잠재력, 환경보호 이슈 등의 주제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선악기자단TV를 오픈한 선악기자단들은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함께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HJ천원에서는 천지인 참부모님 주관 참보가정 효정천원 특별순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참부모님의 사랑과 전체 일정을 준비한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의 정성 가운데 새 에덴의 지상천국의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효정천원의 순례를 함께한 천보 입적 가정들은 천일국 안착의 기반 위에 천보 입적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참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종족의 기반을 확장해 나가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신일본에서는 제2차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 승리를 향한 신일본 가정연합 신체제 출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근속 목회자, 전도 우수자, 공로자 등의 표창장 수여에 이어 새로운 체제의 중심인물로 세워진 천일국 지도자들은 뜨거운 각오와 결의를 표명하며 어머니 나라의 사명을 다할 것을 결의했고 참 어머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낭독한 신임 방상일 대륙회장과 함께 비전 2027 승리를 향한 총 진군의 결의를 모은 신임 공직자들과 천일국 지도자들은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승리의 실적을 봉헌해 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천보와 효정을 강조한 호리 마사이치 신임 신아시아 태평양 2 대륙회장의 취임 예배가 온라인으로 거행, 4천여 축복가정과 지도자가 함께하는 부흥의 장이 됐습니다. 더불어 신한국 천주평화연합 제4지구 회장으로 취임한 이상재 회장은 좌우익을 넘은 두익통일운동으로 시대정신을 이끄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대륙복귀와 천일국 미래세대 기반 확립을 위해 1세권, 2세권, 3세권이 하나 되어 전진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참어머님과 하나 된 하늘부모님 성회가 나아가는 길에는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이 함께 하실지니 뿌리 내려주신 세계 기반 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중심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